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쁘고 멋있고 희소한 가재들, 특히 민물 가재들만 기르고 있는 브리더분 집에 놀러 갔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다의 랍스터, 그 친구처럼 커지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 가서 어떤 친구들이 있을지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가재만 기르는 곳인가요? 네, 제가 부모님 집에 네네. 키우고 요만큼 더 있고요. 여기는 저희 친오빠 건물인데 네네. 한 개 겨우 졸라가지고 제가 방을 구했습니다. 아, 여기도 있고 딴 데 또 있어요? 네, 저희 본가에. 아, 그러면 와, 진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놀라지 말라고 했는데 놀랄 수밖에 없네요. 와, 여기 그거 아니에요? 군대에서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는 머레이. 아, 진짜 큽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부르는 애칭은 바겐이. 바겐이? 아마, 네, 바겐. 지바겐. 지금 여기 머레이는 이제 세계에서 이제 무게로 봤을 때는 두 번째로 무거워진다고 알려져 있는 민물가재 중 하나잖아요. 진짜 큽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이거 꺼내서 볼 수 있나요? 네, 꺼내 보여드릴게요. 와, 대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 다 써있네요 여러분들. 여기 네. 보면은 브라운마론이라는 친구들. 아, 여기 있었구나. 아, 여기. 네, 맞아요. 얘도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요번에 그 번식 이게 있습니다. 아, 이게 있어요? 아, 이거는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매닝기라 써있고 러스티스라고 써있는데 이제 캄바로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얘들은 좀 작은 애들인가요? 네, 여기 아직 치가재고요. 안에 보시면 이번에 최초 번식 단 분. 아, 국내 최초예요? 네, 입양한 애들이. 아, 혹시 이 친구들도 이따가 그 큰 애들도 있나요? 네, 성체도 저는 다 데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작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보고요. 여기 보면은, 와, 이거 레밍턴. 경건한 자세를 만드는 이 친구는 바로 이제 레밍턴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이제 술카투스죠? 네. 항령이 술카투스였나요? 맞죠? 네. 네, 술카투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작아 보이시죠? 이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도 별로 없잖아요. 네, 술카투스 네. 같은 경우는 분명 받으시기도 어려우실 뿐더러 금액도 네. 많이 금액이 조금 많이 높았었어요. 제가 지금 거의 데리고 있는 애들 중에 제일 금액이 높은. 아, 들으셨죠? 여러분들, 사실 저도 이거보다 훨씬 작은 한 요만한 친구들 제가 구하려고 한번 알아봤었는데 한 쌍에 거의 350만원? 370만원? 정도의 고가종의 친구들인데 사실 이렇게 큰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보기가 힘들거든요. 와, 지금 우와, 이거 진짜 생각으로 엄청나게 크네요. 와, 또 이렇게 물이 들어가 좀 작아 보이는데 아까 대충 보셨죠? 지금 얘가요, 얘 싸납지요? 싸납죠? 네, 손가락이 잘릴 수 있다. 잘릴 수 있다는데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멀리서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만합니다. 와,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20cm가 그냥 좋게 넘어 보이는데 지금 이게 가시가재 특징인 이 엉덩이 가시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혹시 그 해외에서 해외 가실 생각 없으신가요? 기회만 된다면 가고 싶죠. 그러니까요, 이 친구들 네. 진짜 자연에서 만나는 게 제 소원이기도 한데 진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머레이가 지금 얘가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얘가 수컷이에요. 수컷이에요? 네. 너 여자친구 어디 갔니? 걔도 2층에 예비 신부 두 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교적 얘네가 냉소종이어가지고 냉소종이 아니라 냉수종이어서 물이 굉장히 찹니다. 다 저희 24시간 에어컨 풀 가동중이십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여기 은행보다 시원한 것 같아요. 저 더울 때 은행 가는데.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술카투스라는 굉장히 멋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이 커지는 민물가재 중 하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발색이 굉장히 화려해가지고 많은 매니아층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고가종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입양은 할 수는 있는데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형님분과 그 다음에 이제 가왕 운영진인 민블리님께서는 이거 다 키우고 계시네요. 와, 번식도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멋있는 친구들이 많이 퍼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얘네가 그 약간 육지성도 있다고 들었는데, 계곡 쪽에서 생활하는 네. 애들이라서 아무래도 얘네들은 반수생으로 밖에 걸어다니고 이런 야생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눈 흡광하고 있습니다. 와, 그 브라운 마루인가요? 네. 와, 사실 이거를 맨손으로 잡을 엄두도 안 나고. 네. 와, 이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그냥 랍스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바닷가재밖에 생각이 안 나고. 얘네 진짜 씹히면은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근데 얘네들이 제가 알기로는 브라운 마론이랑 또 그 일반 마론, 블랙인가요? 일반이? 네, 블랙 마론. 이제 그리고 제일 이쁜 블루 마론이 네. 있는데, 지금 이 친구는 브라운 마론입니다. 1층에서 지금 본 거고요.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도 저 생물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여기, 와, 뭐야, 이거. 여기 수족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예. 와, 근데 청결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네, 오빠가 많이 도와주는 편이죠. 혼자서. 아무래도 네. 여자 혼자서는 좀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네. 네. 오빠랑 네. 사촌 오빠가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아, 지금 방금 듣기로는 저기 형님께서 나는 취미로 하는데 얘가 불 붙어가지고 막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 네. 진짜 한국 진짜 최고라고 해도 될 정도로 관리 상태며 종류며 오래되죠?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박애니 심부로 제가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탈피하고 안에 탈피하고. 곰이 탈피했네. 아까 아래 있던 그 머리 심부인데 네. 이번에 탈피를 했다고 합니다. 얘네가 숨어서 완전 꼼꼼히 숨어 있네. 아이고. 이거 여러분 빨리 보세요. 빨리 도망갑니다. 이거 뭐야? 여러분들, 이게 가재들이 굉장히 이렇게 귀여운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이 친구들도 작은데 좀 고가종 아니에요? 네. 한국에서 좀 구하기 힘든? 되게 알록달록하고. 이거 여기는 이제 루도라는 캄바 친구예요. 우와, 얘도, 우와, 뭐야, 얘 줄무늬가 이게. 타투처럼 빨간색 네. 선이 있는 게 매력적이죠. 너 어디까지 가냐? 뒤집어서. 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는 수컷이고, 이게 거의 다 큰 사이즈일 거예요. 여기 위에 또 있었어요.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오, 얘네 좀 크다. 아, 아니구나. 집게만 크네. 자, 여기 보면은 잉글리시라는 친구인데요. 얘네는 서식지가 나라별까지는 어디일까요? 미국. 아, 얘네 미국이에요? 어쨌든 오늘 굉장히 다양하고 신기한 친구들 많이 봤고요. 민블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아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큰 가재들을 아니면 뭐 작은 가재라도 사육하는 데 있어서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혹시 이거 키우는 방법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가재 네네. 같은 경우도 물고기처럼 키우시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고요. 네네. 보통 수조랑 콩돌, 스펀지 여과기 정도만 있으면 가재 사육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네, 맞아요. 사실 진짜로 물만 청결하고 스펀지 여과기, 그 다음에 콩돌로 산소를 많이 불어넣어주고, 찌꺼기 같은 거 있을 때 여과할 수 있는 이 스펀지 여과기, 물만 잡아놓고 시작하신다면 사육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네. 지금 여기도 있고 1층에도 있고 본가에도 이렇게 가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 가재들이 이렇게 많아도 혹시 희망하는 가재가 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레드스카? 욕심을 내본다면? 아, 레드스카츠스요? 네. 와, 그것도 굉장히 이쁠 것 같은데, 그거는 제 생각에 금방 입양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가재왕국 운영진이신 우리 민블리님께서 이게 초대해주셔서 이것저것 봤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 완전 신세계를 보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게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혹시 가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으시거나 아니면 여쭤볼 게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가재왕국이라고 들어오시면 민블리를 찾으시면 제가 상세히 친절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네, 제가 네이버 카페 과황을 좀 활동을 조금씩 눈팅을 많이 하는데 네, 정말
구부리님 알죠? 진짜 엄청나게 네이버 지식인보다 빠르게 답변 드리니까요. 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드릴게요.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기 안녕. 근데 여기 냉장고 혹시 뭐 있으세요? 왜 두 개 있어요? 가재전 네. 하나는 가재전용, 하나는 제 거. 아, 제 먹을 거 들어있고요. 크기 똑같네요. 와. 와, 여기 냉장. 많이 썼어요. 와, 여기가 갑오징어뼈. 갑오징어뼈.